볼을 붉히고 있네? 어? 눈을 맞추고 있네? 아무래도 절망편을 봤으니 희망편을 봐야겠죠. 제일 죄소 높아요. 근데 저는 압니다. 이 썸네일 때문이에요. 썸네일부터가 크리에이트하잖아요. 마케팅 전략. 이 쇼츠에는 포커싱을 하는 주제가 있어요.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표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. 모르는 사람이 처음 딱 저걸 보면은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냐. 노란색 문어야 개못생겼는데 막 이런 표정이고, 캐물리커사는 뭐야 애들 많아요? 3D야 뭐야 이러면서 넘겨. 도로의 도로는 공룡이야 여자애도 얼굴 이렇게 넘겨. 슈타인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체보다는 얘가 하는 짓 때문에 그래요. 이세희 삼촌은 얘 얼굴 때문에 안 돼. 그러니까 삼촌의 그 비주얼 방식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걸 왜 보냐. 내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여주가 이뻐요. 그리고 뒤에 있는 애가, 그러니까 얘가 남주 같지만 아닙니다. 얘가 남주예요. 비슷하죠? 아 이거는 이거를 걸을 요소가 비주얼 때문이야 생각해요.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3D란 말이에요. 게다가 펄이죠? 맨 처음 보면 그냥 사람이야 동물이야 이러잖아. 에이 이러면 쓸 있단 말이야. 거미님이라는 문제라도는 솔직히 일단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에요. 아니 슬라임까지 봐줄 수 있어. 슬라임은 차라리 귀엽게 생겼잖아. 거미는 좀 캐모노 프렌즈? 딱 보면은 애드애니 같잖아. 여자애들 나와? 근데 동물이야? 눈 봐? 너무 애들애니 같잖아. 그래서 엄격. 야, 극주부도도 딱 보면은 야쿠자물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양아치도 잘하고 에이씨 하면서 볼 수 있어. 맨 처음에 비주얼만 봤을 때는. 팝티에픽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맨 처음에 보면 애들애니 같아요. 미르크 쪼나? 어지선 놈 미르크 씹었대 미르크이? 조조도 솔직히 이건 말할 수 있다.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괴물인 줄 알았는 거야. 솔직히 인정해야 돼. 5부나 4부 정도 가면 애들이 얄쌍하지 3부나 1부 2부 보면은 애들이 근육이 뒤진다니까. 이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 거야. 본 사람 기준으로 얘기합시다. 암살교실? 나 진짜 암살교실만큼 개쩌는 띵작이 없어요. 일단 이 사람이 문어가 아니에요. 개쩌는 선생님이에요. 인생의 선생님 밑에서 자라는 마지막 제자들. 그런 개쩌는 스토리를 어떻게 골?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캐모노 프렌즈 제작진이 캐모노 프렌즈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화수가 지나면서 약간 복선이 회수되고 그 비스터리가 풀린 게 정말 재밌어요. 이 사람 펄이야. 아 에헤이 마 이분은 어머니와 같은 눈이면 마. 아 도로에 도로 작가님이 만든 만화 중에서 제가 데다크라는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얘가 그 입안에 어떤 존재가 있거든요. 마법사들을 넣으면은 그 존재가 얘는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야. 정체를 아는 마법사를 잡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.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기이해 보이죠. 근데 보면 기 재밌어요. 여러분 슈타인즈 게이트 아십니까?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면 재밌어. 근데 그 전까지가 게임들어. 주인공이 중2병에 걸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약간 현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얘가 중2병에서 약간 일반인으로 넘어온단 말이야. 그런데 이제 미래 자신이 이제 엘프스의 콩쿠르 딱 해주면은 바로 다시 돌아가지고 방금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네 여러분들 이 표정인 거 알거든요? 네 괜찮아요. 보면 이 표정 돼요. 바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집. 기술자 없으면 타임머신 못 만들지. 이게 삼촌 주인공이 이 세계를 간 게 아니라 주인공이 삼촌이 이 세계를 갔다 와서 그 이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썰 풀어주는 애니가 이 애니란 말이에요. 보면 여캐는 이쁩니다. 근데 여캐는 정상적인데 주인공이 너무 못생기진 않았어.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억갈 비주얼은 아닌 게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잘생기긴 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 문제인 거지. 아 주인공이 아이씨 그만하자. 전 아닌 것 같다. 거인이라고? 얼추 비슷하게 보인다? 얼추 보인다 얼추. 아 내 이야기 주인공의 약간 비주얼 때문에 아 이게 무슨 연애냐 이게 무슨 러브코미디냐 이럴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막상 보면은 주인공이 약간 못생겼다가 아니라 강한 아이예요. 얘가 치안으로부터 얘를 구해줘요. 그때부터 얘한테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랑을 키워나간 느낌인데 자기는 얘는 날 좋아할 리가 없다. 근데 자기 친구 중에 개잘생긴 애가 있으니까 아 얘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고백을 하려고 날 통해서 어떻게 하려는 건가 그래서 얘를 도와주려고 그래요.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라 날 좋아했네? 야 디저 씨 야 거기서 달달함이 네? 비슷하죠. 당당히 말하기 힘든 게 진짜 펄한 말이야. 아니 보면 재밌어. 약간 미스터리한 느낌도 있고 육식동물이랑 초식동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감정의 고울이 있어요. 초식동물 앞에서 고기 먹으면 와 저렇게 나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서로의 종이 다른 그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게 비슷하죠. 펄이가 뭐가 어때서 나 펄이가 가지고 뭐라 안 해. 그냥 내가 펄이가 되고 싶지 않다 라는 것만 있지. 거미입니다만 문제라도 이 세계 전생인데 주인공이 거미로 전생해가지고 무슨 어떤 던전에서 자기가 이제 좀 생존하는 내용이거든. 이건 또 펄이라고? 털이 없는데? 너 거미한테 붙은 다리에 털도 털이 날 거니?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. 가능한 영역이 크구나. 막 만들어놓은 이 세계물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어. 근데 막상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. 요즘 이 세계물에 비하면 가짜기라는 거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걔는 손에 이 세계 가가지고 뭐든지 되는 세상에서 거미 돼가지고 자꾸 잘 살려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판기보다 낫겠지. 캐모노 프렌즈 맨 처음에 애들인 줄 알았거든요. 아 나 진심 이 표정이었단 말이야. 근데 왜 보지 이랬거든. 스코이 원툴? 나노다 원툴? 우메마 원툴? 그 자파리 파크라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동물들인데 동물들이 약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.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요리 펄이잖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아니야. 이 세계관이 인류가 멸종을 했는데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 두고 멸망을 한 거야. 근데 거기에서 기억을 잃은 마지막 인류가 하면 나타나는데 그 얘가 가방장이야. 전형적 라스트 오리지냐고요? 비주얼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나 그 생각 자체가 재밌다니까. 말을 길게 해봐서 변명이라고? 형 실망했냐고? 난 너희들한테 실망했다. 너희들은 진짜 나랑 대화할 자세가 안 돼 있어. 캐모노 프렌즈 이긴 어때? 야 ᄉ 브레 로프 꺼내. 이거는 진짜 재밌어요.
그러니까 얘가 과거에 개쩌는 야쿠자였어. 근데 얘가 어느 날 정상인인가? 와이프가 정상 아니지 않냐? 전설의 야쿠자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도 이렇게 있는데 막상 말을 맨날 그렇게 한단 말이야. 물건 말인가? 오늘의 물건 싱싱하지 이지라면서 딱 열면 막 야채 입고 막 그런단 말이야. 하얀 가루 있는데 막 밀가루고 막 그런단 말이야. 그런 모습을 보고 경찰들이 이제 오해를 주네요. 위험한 거리를 하는 게 분명해. 탱자 따라하자. 경찰이 다 들어갔는데 막 아주머니들이랑 허브차 마시고 있고 이러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야쿠자이긴 한데 그런 약간 갭 차이라든지 요소들이 재밌어요. 예, 이거는 파티FF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밈 쪽으로 유명하거든요. 그 짤들이 있어. 그게 좀 유명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단 말이야. 아 완벽히 이해한 것 같아요. 이해 못함. 근데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충 봐도 이 표정인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만 이 표정이에요. 유일하게 몇몇 재미를 느낀 사람이 이 표정인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표정입니다. 5초 뒤 장면을 스포당했는데 내용을 이해 못한다는 전설 작품.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니들이 알잖아. 근데 조조는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아무래도 좀 구육구육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막상 보면 인정합니다. 근데 조조 얘기하면 재밌어요. 근데 이제 약간 산 넘어가면은 환상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도 그렇지. 신났네. 아 맞아, 그 작가님이 안 늙더라. 해 작가님이 조사가 버리던데 진짜 안 늙으신다. 약간 랩틸리언 같은데 약간 60대라고? 에? 어 저 60살이라고? 우와 63? 야 파무스시나 보다. 역시 조조를 그리려면은 범상치 않아야 돼. 나보다 젊어 보인다고? 이게 다 봤어 임마? 자 어쨌든 봤고요. 여러분 댓글에 한번 볼까요? 처음부터 암살교실 때려버리기 존나 호감이라고? 솔직히 암살교실 딱 보여주면 바로 애니메이션 희망평 가잖아. 표정으로 보고 있다가 조조 보고 입꼬리 올라간 사람 개추. 아는 사람 내 몸에 패배 원인 단 하나 조조를 모르는 것이다. 모르는 사람 아이 그게 못돼. 이거 봐봐. 답글 19개 그나마 많은 게 51개 9개 17개 이런단 말이야. 이거 왜 517개냐? 야 진짜 무슨 댓글 하나 수용서네. 신사한데 극조보다 얘기 아무것도 없네. 순수한 우리 타츠 당연히 반응 온 거 아니냐고요. 순수한 우리 타츠 너 정말 좋아하는구나. 자자 모두 집중. 버리가 숨어들었다. I don't 버리충 좋지 아니한가. 근데 솔직히 비스타즈는 버리 따서 명작이긴 함. 아 나 버리충 아니다.